천구중상은 제가 말씀드린 변비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는 보통 REM이라고 그래서 Rapid Eye Movement 수면장애라는 게 있어요. 꿈을 꾸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면의 이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인다고 그래서 파킨슨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피곤하다. 피곤한데 피곤함을 파킨슨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전구증상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겪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을 얘기하면 변비는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혔고 다음이 소변장애입니다. 그 두 개가 제일 제 삶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뭐 사진은 멀쩡한데 소변이 급박이라고 그래서 그냥 소변이 마려운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렵죠. 그 다음에 야뇨, 빈뇨라고 그래서 밤에도 빈번하게 화장실 가는 거.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 소변장애하고 변비가 가장 괴롭힘을 주었고, 그 소변장애에서 문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제가 대학을 은퇴한 후에 일반 개인 병원의 명예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명예원장실이 화장실하고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 장애가 나타나서 옷을 저리는 일이 생기고 점잖은 처지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희 집에 집사람하고 저만 그냥 아는 사실이죠. 그 당시 옷을 몇 벌이나 세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체면 또 그런 얘기하기가 쑥스러워서 비뇨기과 선생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안 하다가 결국은 제가 제 자신이 조절을 해보려고 약도 먹고 그러다가 전문가한테 간 게 한 1년 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한 3, 4개월 먹은 다음에는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답답하게 보내는지 아시겠죠? 병이 있으면은 무조건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증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간다 하더라도 먼 후배들이고, 그다음에 저도 의사 아닙니까? 지가 지 앞에 낯가림도 못하나 하는 그것도 한참 대선배가 그런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성 증상에서는 보행장애, 근강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행 프리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길을 걷다가 좁은 길 같은데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 아니면 높낮이가 양쪽에 높낮이가 다른 길 이런 길을 걸을 때 다음 발자국 내릴 때 어디다가 짚을지를 몰라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서 있는 동안에 몸이 점점 강직이 오고 강직이 온 몸에 통증까지 옵니다. 그러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부축을 받지 않으면 고치를 못합니다. 그것도 전형적인 증상이고 또 하나는 웨어러프라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깜짝을 못해요.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건 엄청난 증상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불균형, 자세 변형 그게 이제 제가 겪었던 고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목이 약간 왼쪽으로 굽어있듯이 그때는 굽은 것뿐이 아니라 머리가 땅으로 떨어져갖고 바닥을 보면서 걸어다녔어요. 상대방 얼굴을 못 보고 상대방 발만 보는
그런 상태였던 흔적도 있었고, 그런 운동과 관련된 많은 증상들이 저를 괴롭혔고, 또 하나 비운동 증상에서는 얘기한 설사, 뭐 이런 자율신경 조절 장애, 또 피곤함, 감각 이상,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구음 장애, 연하 장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환자를. 연하장애 같은 경우는 물을 먹을 때 사례가 들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폐로 음식이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무슨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무슨 치료를 했더니 완치됐다는 듯이 써 있지만 그게 추적 검사가 안 된 것들이라 그게 다시 또 재발했을지 안 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까지 완치됐다는 약제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건 불치병이야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전부 다 망가지고 가족들은 가족대로 피폐해지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더 평온해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부전공이 척추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파킨슨 병 치료하고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예, 걸린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실제로 제가 시도도 해봤는데 어느 하나 효과 있는 치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저로서는 치료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환자로서는 치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치료가 되는 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또 가까운 외국의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지만 어디에도 필요한 상이 없습니다. 와서 한번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해볼래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세포 이식술 같은 거. 뭐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거 하나 확증돼서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뿐이고. 처음에는 자포자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들이 생겨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투쟁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